네, 안녕하세요. 오늘 2017년 8월 20일 탑뱅커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은행의 채용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사 하나를 함께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함께 해드리고, 그 다음에 Q&A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한은행의 채용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은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에 대한 공고가 확정돼서 뜨지는 않았어요. 우리은행은 이제 떠서 지난주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드렸고, 신한은행은 아직 뜨지는 않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러하게 변화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기존과 다르게, 작년까지와 다르게 좀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지금 크게 바뀌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신한은행에서는 직군이 직원을 선발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입 공채를 선발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행원을 뽑는 일반 대졸 공채가 있고, 그 다음에는 RS직을 뽑는 또 공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의 직군이 있는데, 신한은행의 RS직은 원래 입출금 업무에만 특화가 돼서, 뭐 이제 펀드 업무라던가 방카 업무라던가 아니면 외환 업무라던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의 그런 이제 텔러 직군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번에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RS직의 업무 범위가 작았는데 그 RS직의 업무 범위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S직의 구체적인 직급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주임이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면 선임이 되고 수석이 돼요. 그런데 원래 주임이든 선임이든 수석이든 RS직의 범주 안에 있는 이 주임, 선임, 수석의 업무 범위는 입출금 업무에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뭐 지점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조금 뭐그 선임이나 수석의 경우에는 외환 업무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었긴 하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펀드, 방카, 외환 업무도 안 했고 적금 가입도 안 했어요. 예금 적금 가입도 하지 않았어요. 업무의 범위가. 그런데 이제 그 예금 적금 가입을, 그러니까 원래 다 누가 했던 거냐면 일반 행원들이 했던 거죠.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신한은행에서 RS직은 펀드도 안 해, 방카도 안 해, 외환 업무도 안 해, 예금 가입도 안 해, 적금 가입도 안 해. 다안 했어요.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뭐 세일즈 업무는 뭐가 있었냐면 카드 세일즈 하나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개편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하겠다고 이제 확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직원들의 내부 교육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직원들의 반발도 있는데, 뭐그 반발에 대한 내용은 빼고, 여러분에게 이제 관련되는 내용은 그렇게 업무 범위가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럼 업무 범위가 바뀌는 게 어떤 파급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RS직의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 그러면 일단 RS직만 놓고 봤을 때 면접 과정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동안은
세일즈 면접이 없었어요. RSG는 우리은행 텔러직이나 그 기업은행 준정규직,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개인금융서비스 직군과 기업은행의 그 준정규직 직군은 세일즈 면접이 있었는데, RS직은 세일즈를 안 하니까 세일즈 면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RS직도 세일즈 면접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세일즈 면접이 RS직의 면접에서 안 나왔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거의 확실하게.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당장 볼지 안 볼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이 일단 2018년부터는 그 펀드 방카 외환 업무를 시작할 거고요. 2019년도부터는 이제 가계대출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이 가계 올 하반기에는 아직은 그 지금 업무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년 상반기부터 업무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장 올 하반기부터 그런 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확실하게 세일즈 면접이 RSG의 경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는 그 타행에 비해서 텔레직군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가계대출, 간단한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로 신용대출 위주가 될 텐데, 그것까지 RSG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모든 RSG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임은 안 들어가고, 이제 선임과 수석의 직급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업무도 RSG이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결국 은행의 업무 큰 테두리 안에서 기업 여신이랑 가계대출 중에 이제 고급 업무,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빼면 RSG의 업무 범위가 일반 행원의 업무 범위에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함께 공통으로 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그 RS직의 면접 과정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일반 행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건데, 왜냐면 일반 행원의 업무 범위가 만약에 100이었는데, 그동안은 RS직에서 이제 하는 업무가 겹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 RS직의 업무 범위가 일반 행원의 업무와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니까, 그만큼 일반 행원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 단가가 어디가 싸냐면 RS직이 싸죠, 훨씬.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군보다 RS직의 단가가 그 임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RS직의 채용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채용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채용 비중에 있어서, 그동안은 신한은행은 RS직의 채용 비중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RS직의 채용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일반 대졸공채 신입은 줄일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또그 하반기에 신한은행에 대한 공채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에 우리은행도 보면 채용 공고가 그 디지털 부문, 그리고 IT 부문, 그리고 일반 행원 이렇게 나눠져서 채용 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그냥 일반 행원 안에 IT도 들어있고, 그냥 일반 행원 범위 안에서 IT의 TO를 일정 부분 둬서 거기서 IT를 뽑아가고, 그리고 그 선발된 인원에서 디지털 부문 뽑아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한 덩어리째 뽑았는데, 이제 우리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아예 처음부터 선발을 따로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한 31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RS직의 변화나 아니면 채용 절차, 그리고 부문상의 변화,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물론 이번 하반기에 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에 채용 규모를 조금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 늘리는 곳의 비중이 일반 신입 공채보다는 RS직 위주로 이루어질 확률이 크고, 그리고 원래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IT나 이런 것은 확대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건 확대가 돼 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자 여자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자 텔러 직군을 노리시는 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채용의 문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일반 공채 신입 행원 공채를 노리시던 남자 직원을 이제 희망하던, 그런 주로 이제 남자가 공채에서는 많이 뽑히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 채용의 비중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에 대한 그 전반적인 RS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고, 그리고 기본 일반직의 업무에도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점포는 전반적으로는 축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서 복합 점포는 늘리고 있는데, 복합 점포를 늘리면서 연계 영업.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의 경우에서는 증권사와의 복합 점포 PWM이라는 부분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의 역량에서 연계 영업이라는 부분, 연계 영업이라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대출받으러 온 사람을, 은행의 고객을 증권사의 고객으로 넘겨서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의 수익과 은행의 수익 두 가지를 동시에 도모하겠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연계 영업인데, 이 연계 영업에 대한 직원 평가의 비중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업 대출 위주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선발된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기업 대출 위주, 그리고 외부 영업 위주로 재편하고, 그리고 내부 인력들은 연계 영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의 자소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만약에 기업 대출 쪽의 역량을 자신이 강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기업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는 그냥 은행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만 자기소개서에 다뤘다면, 이제 연계 영업을 감안해서 증권사에 대한 그런 상품과 업무 지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적는다면 훨씬 더 합격 확률이 올라가겠죠. 은행의 변화에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 영업, 연계 영업, 기업 대출에 대한 재편,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조금 더 은행의 방향성, 신한은행의 방향성에 맞게 될 거고, RS직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영업력을 강조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영업력을 강조하는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조금은 뻔하지만 그 근거에 기해서 드릴 수가 있겠죠. 기존과의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 준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신한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번 하반기 변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좋아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뭐 기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을 잘못된 걸 고쳐드리고 있는데, 아, 딸기라떼님, 안녕하세요. 그, 지난주에도 뵀었던 것 같은데. 그, 굳이 일반 행원이 아니라 왜 RS직을 지원했냐는 질문을 받으면 좋은 답변이 무엇인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확률로 말씀드리면 한5% 미만? 거의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요. 일반 행원이 아니라 왜 RS직에 지원했냐는 질문은 만약에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뭐 특정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유도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질문을 받으실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 혹시 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뭐 준정규직이나 RS직이나 개인금융 서비스직군의 경우에 본인이 자소서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죠. 본인이 은행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 역량 을 서술하시오.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항목에서 자기의 금융 지식과 경제 지식을 막 굉장히 서술을 많이 한 그런 자기소개서를 쓴 지원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RS직이나 준정규직이나 개인금융 서비스직군에서 그런 자기소개서를 써서 냈다. 그럼 면접에 갔다. 그러면 그걸 보고 면접관은 이 정도 뭐 그런 금융 지식이 있고 경제 지식을 그렇게 많이 쌓아왔고 했는데 왜더 높은 그 직군이 아니라 이쪽으로 직군하는 지원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건 약간 유도를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강점, 특히 금융 지식에 대한 강점을 텔러 직군을 하는 경우에 어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안내를 드릴 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뭐 강좌나 그런 데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기소개서부터 면접을 염두에 두고 적어야 돼요. 저런 질문을 받게 한다면 아마 저분은, 탈락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런 질문은, 면접관 입에서 저런 질문이 나오게 하는 건, 지원자에게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저 질문의 숨은 의도는 뭐냐면, 너는 내가 보기 면접관의 입장에서 너는 내가 보기에 지금 원래는 텔러 직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직군에 관심이 있는데 눈높이를 낮춰서 일단 하향 지원 해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계속 붙어 있을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데 공채 뜨면 다른데 또 지원해서 거기 붙으면 거기 갈것 같은데 왜 여기 오려고 하니? 왜 텔러 직군에 지원하니?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저런 질문은. 그래서 애초에 자소서를 쓸때 저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 써야 돼요. 저런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분이 탈락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저런 질문을 유도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고, 굳이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은, 글쎄요, 저런 질문은 제가 생각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은 질문이어서 안 해봤지만, 근데 면접에서 저는 솔직한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보여지는 거든, 아니면 솔직한 거든,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저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게 면접관에게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일반 공채, 신입 공채 행원들의 경우에 임금이 높지만 제가 추구하는 삶은 그런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제 만족도에 대한 가치관이 더 크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고객들에게 그 입출금 업무를 해주면서
많은 고객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 빨리 끝나고 집에 빨리 가고 이러면서 나는 나의 삶의 만족도를 추구하고 싶다. 꼭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면접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하나의 질문만 놓고 보면 면접관이 들으면 아, 쟤는 은행보다는 자기의 그 만족도를 추구하는 애여서 좀 별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에 대한 질문을 솔직하게 탁 까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사람의 그 면접관이 지원자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굉장히 갖게 돼요. 그래서 그첫 번째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함으로써 조금의 마이너스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면접 과정에서 특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정해진 면접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단점을 조금은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단점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부터 내 장점을 언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장점이 공수표나 허세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어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딸기라떼님에 대한 질문은 요걸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이제 원래의